최고의 멘토들과 함께하는 위대한 만남. 흔치 않은 톤을 갖고 계시죠. 네. It's gonna be rolling. 울면 나도 우니까.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여기서 확 지르고 연습을 많이 해서 먼저 굽혀서 유연하게 흘러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. 매력을 보여주시면 거기에서 이거를 잘 리듬으로 하나 둘 셋 파이팅! 파이팅! 아, 우리 저 진짜 병 주고 약 주고의 달인 당근과 네. 책찍의 달인 우리 네. 그 위대한 멘토 네 분이 나오셨고요. 지난번에 특히 저 위대한 멘토 그 첫 번째 시즌 1 때 그 네. 내가 나왔을 때 네. 아, 저희가 노래를 해가지고 우리 미치도록 사랑했었지 스미들걸 널 다주니까 떠난다는 그저 김원희 씨 때문에 노래가 좀 많이 좀 힘들어졌었던 네, 네 야부리 베이베이 하시는 분 야부리 베이베이 아 영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어디 나라 말인지 정경은 어이 선택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네 분을 모시면서 네. 조규찬 씨가 우리 가족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놀래시더라고요. 아, 좀 깜짝 놀래시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진지한 분이 이렇게 놀러에 계시냐고. 네, 네 맞아요. 그 미국인 아이하고 그 제 아내를 위해서 그 많이 벌어야 돼요. 네 맞아요. 아 사실 조규찬 씨에게 이런 네 분을 좀 직접 표현을